해병대본 순직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이 잠시 후에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지난해 8월 말 전담팀이 꾸려진 지 319일 만인데요. 네, 경찰의 수사심의위원회는 임성근 전 사단장 등을 송치하지 말 것을 권고해서 과연 최종 수사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네. 관련 내용을 허주연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잠시 후 저희가 예고해드린 대로 해병대원 사건을 수사한 경찰의 최종 결과 발표가 있을 예정이고 저희가 라이브로 연결을 해드릴 텐데요. 자, 먼저 오늘 발표 핵심 쟁점, 가장 주목해야 할 내용도 좀 짚어볼까요? 그러니까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가 인정이 되려고 하면 이런 주의 의무 위반이 있고 그 사망이라는 결과 인과관계가 인정이 돼야 된다는 것인데 예.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이 지금 피의자들이 어떤 업무상 과실이 있었고 결과적으로 이 사망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임성근 전 사단장과 여단장 그리고 포칠 대대장 등 이 지휘체계와 관련해서 어디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판단했는지 이 부분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것이 결국에는 수사심의위원회 결과와 지금 경찰의 수사 결과 판단과 동일한지도 쟁점이 돼야 될 것 같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수중수색 지시가 누구한테서부터 직접적으로 있었던 것인가 그리고 이 수중수색 지시를 함에 있어서 충분한 안전상의 어떤 장비라든가 위험성을 고려를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에 판단이 돼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입건된 피의자 한 명이 더 있는데 이 피의자에 대한 어떤 결과 여기까지 같이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앞서 경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렸는데 저희가 정지훈 기자 연결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임성근 전 사단장은 입건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지금 아직까지 수사심의위원회 결과이기 때문에 이 경찰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되는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임성근 전 사단장의 혐의를 인정을 하려고 하면 예. 말씀드린 것처럼 업무상 과실치사상 죄에 있어서 업무상 과실치사죄죠. 치사죄에 있어서 과실의 존재 여부와 결과 그리고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이 돼야 되는데요. 그런데 이게 이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단순한 과실이 존재하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이 업무상 과실로 평가되는 행위와 내용의 구체적인 입증이 있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임 전 사단장이 실제로 이 해병대 수색과 관련해서 어디까지 지시를 했는지 그리고 이 수중수색 지시가 설령 있었다고 하더라도 요거 밝혀진 부분은 아닙니다만 설령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위험성을 충분히 알고 있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입증까지 있어야지 결국에 죄를 물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었는지. 그렇죠. 예. 그러니까 수색 위험을 보고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묵살했다는 정도의 정황이 나와야지 결국에 예. 업무상 과실치사죄 죄책을 확실하게 묻기 위한 입증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아마 이 부분까지 입증이 어느 정도는 지금 뭐 재판까지 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서 밝혀졌어야 하는 부분인데 아마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결과 임 전 사단장이 수중수색 지시란 주체가 아니었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불송치 의견을 권고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과연 경찰의 수사 역시 그렇게 결론이 났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수사심의위원회의 권고라는 게 말 그대로 이제 권고적인 효력 아니겠습니까? 이게 수사 결과에 귀속되진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경찰의 발표는 어느 정도로 반영이 될 거라고 보시는지요? 사실상 이제껏 그 수사심의위원회의 어떤 활동 결과를 보면 아주 이례적인 경우가 아닌 한 대부분 같은 결론이 나왔었습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주요한 심의 결과 중에서 단 한 번도 결론이 달랐던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렇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결국에 수사심의위원회가 개최되는 이유 자체가 외부 전문가에게 경찰 수사에 있어서 어떤 부족하거나 놓치는 부분에 대해서 자문을 구하겠다는 취지인 거잖아요. 그래서 수사의 공정성이라든가 적법성 이런 것들을 좀 더 기하자는 취지에서 이 법에 따라서 만들어진 심의위원회이기 때문에 이 의견을 만약에 배척을 한다라고 하면 수사기관 측에서 합당한 어떤 이유나 명분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상 뭐 심의위원회 결과가 나온 지 며칠 되지도 않았고 예. 그 어떤 개최 자체의 적법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가 있는 부분이지 그게 수사심의위원회 권고 결과를 배제할 만큼의 사유가 된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비슷한 결론으로 이례적이지 않는 한 비슷한 결론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합니다. 그렇군요. 사실 그 경찰이 그동안 사건 관련자 8명에 대해 수사를 이어왔는데 최근에 이제 뭐 한 명을 추가로 입건해서 심의에 9명의 송치 여부 심의를 넘겼는데 아 잠시만요. 지금 이 시각 경찰 해병대원 사망 사건 관련 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현장을 가보시죠. 차량 모두 퇴장한 뒤 지진 인가 시간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양해와 표출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태병대원 사망사고 수사 결과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형률 수사부장이 수사 결과를 설명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북경찰청 수사부장 김형률입니다. 지금부터 해병대원 사망사고 관련 수사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작년 7월 19일 실종자 수색 중 급류에 휩쓸려 순직하신 고 해병대원과 그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사건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7월 19일 9시 1분경 예천군 보문교 일대 산사태로 발생된 실종자들을 수색하던 해병대원이 급류에 휩쓸려 같은 날 23시경 고평교 하류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사건입니다. 당시 예천 지역은 6월 26일부터 시작된 장마로 강우와 소강 상태가 반복되었고 특히 7월 14일부터 18일까지 호우경보가 발효되어 전년 동기간 대비 3배가 넘는 많은 비가 내린 상황이었습니다. 사고 발생 장소인 내성천은 하천 바닥의 고운 모래로 인해 발이 쉽게 빠지고 흙탕물 유입으로 시야가 확보되지 않아 안전장구 없이 하천의 본류에서 수중수색을 할 경우 급류에 휩쓸려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다음은 수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경찰은 작년 8월 24일 국방부 조사본부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아 총 24명으로 수사 전담팀을 구성해 수사를 착수했으며 8월 28일 자체 현장 감식에 이어 9월 7일 해병대 1사단을 압수수색하였고 9월 14일에는 군, 소방, 국과수, K대학 수사 자문단 등과 함께 사고 현장에서 합동 실황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관련자 67명을 조사하였고 확보한 자료 190여 점 등의 분석은 물론 자체 편성한 법률 자문팀의 의견과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 의견을 참고하여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확인된 사실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 예천지역 호우피해 복구에 투입된 해병 1사단 이하 이신속기동부대는 국방재난관리훈령에 근거하여 긴급구조지원기관으로 지정된 부대입니다. 작년 7월 15일 국무총리와 국방부 장관의 군부대 적극 지원 지시에 따라 이 신속기동부대와 그 지원부대로서 포병여단 및 직할부대 등 1,600명의 해병대 병력 지원이 결정되었고 이후 하달된 합참과 이작사의 각 단편 명령에 따라 7월 17일 10시부로 이 신속기동부대장에게 호우피해 복구작전 임무가 부여되고 육군 54단이 이 신속기동부대를 작전통제 임무 수행토록하여 이 신속기동부대에 대한 작전통제권이 해병 1사단에서 육군 54단으로 전환하게 됩니다. 당시 이 신속기동부대로 편제된 부대는 해병 1사단 이하 7여단이었지만 훈련 등으로 병력이 부족하여 피해자 소속의 포병여단 등이 이 신속기동부대장의 지휘하에 추가 편제되었습니다. 당시 경북 북부 지역에는 해병대가 투입되기 전부터 육군 54단장의 작전통제하에 육군 120여단과 123여단이 할당받은 지역에서 각 여단장의 책임하에 실종자 수색과 복구 작전을 하고 있었고 육군 54단장은 이 신속기동부대장인 7여단장에게 예천 지역을 할당해 현지 지자체와 소방 등과 협의해서 임무 수행토록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7여단장은 현지 소방 측과 세 차례 협조회의를 하였고 그 결과 수중수색은 소방에서 수변수색은 해병대에서 각 담당하되 수변수색은 물속에 들어가지 않고 수변에서 육안으로 수색하기로 하였으며 권역별 부대 할당과 수색 방법은 해병대 자체적으로 판단해 시행하기로 하였는데 이 회의에 피해자 소속의 포병여단 지휘관들은 참석하지 못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사건의 핵심인 실종자 수색 지침 관련해서 작전 당일인 7월 18일 5시경 7여단장은 현장 지휘소에 소집된 대대장 등 현장 지휘관들에게 전날 소방 측과 협의된 작전 지역 설명과 함께 수색, 수변 수색 작전은 물속에 들어가서 하는 게 아니라
물가에서 육안으로 수색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수색 지침을 교육하고 각 대대별 책임 지역에 대한 사전지형 정찰과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후 하천 일대 위험성을 보고받고 6시 44분경 수변 정찰 시 안전하게 진행하되 무리하게 하천에 접근하지 말고 위험한 지역은 도로 정찰 위주로 하라고 재강조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6시 54분경 포 11대대장이 소방 측 현장 책임자로부터 도로 정찰은 이미 했으니 해병대는 수변 아래 정찰을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전화 요청을 받았고 이를 보고받은 7여단장은 7시 3분경 도로 정찰 위주지만 각 제대를 판단해서 장화 깊이까지 들어가려는 노력은 필요할 듯하다는 지시를 하였고 7시 10분경에는 현장에서 판단해서 위험한 구간은 도로 정찰하고 장화로 가능한 부분은 지원하라는 지시를 하였습니다. 즉 수중이 아닌 수변에서 장화 높이까지 들어갈 수 있다며 그 한계를 설정해 지시하였고 이는 사고 당일 지속된 수색 지침으로 실제 보병인 7여단은 이 지침대로 수색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와 달리 포병여단은 7월 18일 21시 30분경 자체 결산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던 선임 포 11대대장이 내일 우리 포병은 허리까지 들어간다. 다 승인받았다. 라고 사실상 수중수색으로 오인케 하는 지시를 임의로 함으로써 다음날 9시 1분경 피해자 소속 포 7대대가 허리 높이의 수중수색을 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 수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사의 공동정범으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대상자는 총 6명으로 당시 이 신속기동부대장인 7여단장과 포 11대대장, 포 7대대장 그리고 포 7대대 본부중대장과 본부중대 소속 수색조장 및 포병여단 등수과장입니다. 먼저 포 11대대장은 포병여단장의 부재로 인해 포병여단 선임대대장으로서 상급부대 수색지침을 임의로 변경하여 포병여단 수색에 혼선을 주는 등 위험을 창출하면서 그에 따른 위험성 평가 및 안전대책을 수립하지 않은 책임이 있습니다. 포 7대대장, 본부중대장, 본부중대수색조장, 포병여단 군수과장 등 4명은 포 11대대장이 변경 지시한 수색지침이 명백히 위험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예견하였으면 상부에 확인하여 지침을 철회 변경하거나 그에 따른 위험성 평가 및 안전성 대책을 마련하는 등 예상되는 위험 방지 노력을 했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습니다. 이신속 기동부대장인 7여단장은 육군 54단장의 작전 지휘를 받아 예천지역 현장에 투입된 해병대의 총 책임자로서 안전한 작전 수행을 관리 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수색 구역과 역할, 방법 등을 정하는 소방 측과의 세 차례 협조회의 때 포병여단 지휘관 등을 참석시키거나 그러지 못했다면 그 회의 결과를 좀 더 상세하고 정확하게 설명 지시하거나 기상 상황과 부대별 경험 등을 고려해 부대를 배치하는 등 세심하게 관리 감독을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습니다. 특히 수색 지침에 대한 불명확한 설명과 소통의 부족, 소극적인 지시 등이 종합적으로 합쳐져서 포 11대대장의 임의적인 수색 지침 변경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저희 내부 논의 과정에서 비록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사망의 결과사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당시 여러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그 책임 유무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최종 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대상자는 총 3명으로 해병 1사단장과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재차 이첩되어 올 때 혐의자에서 빠진 간부 2명입니다. 먼저 포 7대대 전복과장과 통신소대장 등 간부 2명은 평소 지휘체계와 다르게 수색조가 편성된 상황에서 포 7대대 본부 중대장으로부터 임무를 부여받지 않아 둘이 함께 수변에서 실종자들을 수색하던 중 사고 현장 부근에서 피해자 소속 수색조와 합류했던 것으로 포 7대대 간부였지만 안전통제 임무가 주어지지 않았고 병사들과 같이 수색대원으로 수색 역할을 한 것이 확인되었으므로 달리 혐의 인정하기 어려워 무혐의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해병 1사단장의 혐의와 관련된 판단입니다. 언론 등에서 제기하거나 수사 과정에서 검토 대상이 된 행위는
작전 통제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수색 관련 지시를 하거나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부분들입니다. 먼저 형법상 직권남용죄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입니다. 형법상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행사에 갑탁하여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데, 여기에서의 직권남용이란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그 권한을 위법부당하게 행사하는 것을 뜻하므로 그 일반적 직무권한의 범위를 넘는 소위 월권행위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태도입니다. 이에 따르면 작전통제권이 없는 1사단장의 작전 관련 지시들은 월권행위에 해당하여 형법상 직권남용죄에서의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만약 이와 달리 월권행위도 직권남용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 월권행위로 인해 현실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거나 다른 사람의 구체적인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결과가 발생해야 합니다. 그러나 1사단장 명의의 단편 명령은 합참과 이작사의 각 단편 명령상 작전 수행을 위해 투입되는 1사단 예하 부대 지정 및 부대별 세부 임무 등을 부여한 것으로 그 내용 또한 육군 54단과 해병 1사단 참모들이 세부 행정 협의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작전 관련 지시들은 소방 측과 협의된 수색 지침을 충실히 수행하라는 취지하에 이루어진 것들로 기존 지침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내용의 지시를 한 것이 아니며, 특히 우중수색 지속 지시는 7여단장이 현장 지휘관의 의견과 수색 중이었던 소방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54단장에게 보고한 후 그 승인을 받아 예정된 시간까지 수색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 외 수색작전 태도를 지적한 것은 군대의 기강에 관한 사항으로 행정과 군수, 군기, 내부 편성, 훈련 등에 관한 지침 하달과 현장 점검 등에 관한 권한은 내부 규정에 근거하여 원 소속 부대장인 1사단장에게 여전히 있으므로 수색 작전 태도를 점검 지시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이런 행위들은 급박한 재난 상황 속에서 실종자들 수색 구조하기 위한 목적하에 이루어진 것이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7여단장 등 부대원들에게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거나 54단장의 작전 통제권 행사를 방해한 위법부당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월권 행위에 대한 내부적인 징계나 인사당 불이익 조치 여부는 변론으로 하고 형법상 직권남용죄가 성립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네, 다음은 업무상 과실치사죄의 공동정범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입니다. 1사단장은 관할 부대의 모든 활동을 지휘감독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할 책임이 있고 원소속 부대장으로서 대민 지원 분야 안전 업무를 총괄하며 비록 작전 통제권이 없다 하더라도 실제 작전 현장에서 실질적 영향력 행사가 가능한 위치에 있었으므로 수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대원들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을 방지해야 할 조리상 사실상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상 과실치사죄에서 말하는 업무상 과실은 업무와 관련한 일반적 추상적 주의무 위반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업무와 관련하여 다해야 할 구체적, 직접적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실로 일을 하지 아니한 경우를 뜻합니다. 따라서 1사단장에게 책임을 인정되기 위해서는 수색작전 관련하여 구체적, 직접적 주의 의무 위반이 있고 이와 사망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특히 수중수색으로 인한 사망의 위험성을 예상할 수 있었거나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관련하여 먼저 1사단장에게 작전 시 반드시 해야 할 사전 위험성 평가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해서 사고가 발생하였는지입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작전 시 현장 지휘관은 위험성 평가를 통해 식별된 위험 요인에 대해 감소 및 제거 활동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시 합참과 이작사의 각 단편 명령은 54단장에게 작전 통제권을 전환하면서 작전 투입 전 안전성 평가를 통해 안전이 확보된 하에 작전을 수행토록 지시하였고 54단장은 예천 지역을 할당해 7여단장의 책임하에 작전을 수행토록 하였으므로 54단장 및 7여단장이 아닌 작전 통제권이 없는 1사단장에게 수색작전 관련 사전 위험성 평가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작전 관련 지시들은 소방 측과 협의된 수색 지침을 충실히 수행하라는 취지하에 이루어진 것들로 기존 지침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내용의 지시를 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기존보다 위험을 더 증대시키거나
새로운 위험을 창출하는 등의 주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와 다음날 수중추색으로 인한 사망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 또한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수면으로 내려가서 바둑판식으로 수색하라는 지시는 소방과 협의된 수색 지침대로 군사 교범상 의심지역 집중수색 방법인 바둑판식으로 꼼꼼하고 면밀하게 수색할 것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현장 지도 과정에서 1사단장의 작전수행 관련 지적과 지책에 따른 일선의 부담감이 일부 확인되었으나 이를 이후로 포 11대대장의 임의적인 수색 지침 변경을 예상하기는 어렵고 사망의 결과사에 인과관계 또한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한편 사고 전날 전혀 1사단장 주관 화상회의에서 가슴 장화 지원 지시가 있었으나 이는 앞서 상급 부대인 이작사에서 당시 수해 복구에 지원된 군부대에 가슴 장화 지원을 준비했었고 현장 지도시 자신을 수행한 7여단장이 대원들 옷이 오염되니 가슴 장화를 착용하면 효과적일 것 같다는 지원 건의를 하였으며 또 이전 과거 흰남로 태풍 피해 복구 시 투입된 해병대원의 가슴 장화 착용이 있었던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이를 수중수색 지시로 보기 어렵고 이를 전해들은 포 11대대장이 수중수색 지시로 오해해 임의적으로 수색 지침을 변경할 것을 예상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사고 당일 공보 참모로부터 전날 수중수색 사진 한 장을 카톡으로 보고받고 훌륭하게 공보활동이 이루어지고 있구나라고 답을 한 사실을 근거로 수중수색을 지시 또는 인식하였다는 취지의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당시 1사단장은 6시 5분경 기사 8개 링크 모음과 당의 사진 한 장이 포함된 총 12장의 사진을 함께 카톡으로 받았는데 이러한 언론 스크랩은 일상적으로 7시경과 22시경 해병대 관련 언론 기사 링크를 모아서 사단장, 여단장 및 대대장 등 지휘부 다수에게 전파되는 것으로 보고받은 한 장의 수중수색 사진은 수색 지침을 잘못 이해한 포병 대대장이 1시간가량 일시적으로 장하 높이 수중수색을 할 때 언론에서 촬영하여 보도된 것으로 이후에는 그런 수색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보도된 답변은 전체 내용 중 한 문장으로 전체 내용은 카톡 보고한 공보 참모를 대상으로 향후 공보 활동 관련 당부 사항이었으며 이 언론 스크랩을 카톡으로 받아 지금까지 해병대원 사망 사건을 수사해온 경북경찰청의 수사결과 발표연자 함께 보셨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전 정부가 미복귀 중인 전공의들에 대한 최종 처분 방침을 발표했는데 현장으로 가보시죠.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장관입니다. 전공이 집단 행동으로 비상진료 체계를 운영한 지 5개월에 접어들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현장 의료진의 희생과 헌신으로 비교적 체계적으로 진료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의료 현장으로 돌아온 전공인은 소수입니다. 정부는 지난 6월 4일 각종 행정명령을 철회했음에도 불구하고 전공의들이 이탈 기간이 길어지고 있어 수련 현장에서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전공의 수련 정책과 제도를 논의하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전공의 행정처분을 중단하고 하반기에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수련특례를 인정해달라는 건의문을 정부에 전달하였습니다. 오늘 중대본에서는 수련 현장의 건의 사항과 의료 현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오늘부로 모든 전공의에 대해 복귀 여부에 상관없이 행정 처분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복귀한 전공의와 사직 후 올해 9월 수련에 재응시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수련 특례를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수련 공백을 최소화하면서도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늦어지지 않도록 각 연차별 복귀 시기별 상황에 맞춰 수련 특례를 마련하겠습니다. 이는 중증 응급 환자의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전문의가 제때 배출될 수 있도록 수련 체계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한다는 판단하에 고심 끝에 내린 정부의 결단입니다. 올해 9월 전공의 모집은 예년과 같이 일부 과목에 한정하지 않고 결원이 생긴 모든 과목을 대상으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각 수련병원은
7월 22일부터 시작되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7월 15일까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사직 처리를 완료하고 결혼을 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전공의 여러분이 더 나은 여건에서 양질의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근무 여건을 대폭 개선하겠습니다. 전공의법 시행일은 2026년이지만 시범사업을 통해 전공의 근무 시간을 단계적으로 단축하겠습니다. 이미 36시간의 연속 근무 시간 상한을 24시간에서 30시간 내로 단축하는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주당 근무 시간은 80시간에서 60시간으로 연속 근무 시간은 이번에는 그 앞서 들으셨던 해병대원 순직 사건 관련 경찰의 최종 수사 결과도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네. 일단 여단장들 6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송치를 했고 임성근 전 사단장을 비롯한 3명은 불송치 결정이 나왔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수사심의위원회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내용을 일단 들은 내용 종합해서 네네. 간략하게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직접적인 수중 수색 지시는 포병 대대장으로부터 나왔다. 이렇게 지금 경찰이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일 허리 높이부터 들어간다라는 지시를 이 대대장이 했고 그 지시의 일을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여단장이 무릎 높이까지 장화가 높이까지는 들어가는 노력을 보여야 할 것 같다. 그리고 그게 수변이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여단장이 지시가 대대장으로 넘어오면서 거기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적인 수중수색 지시는 이 대대장에게 있었던 것이고 사단장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작전통제권이 이 육군으로 넘어가면서 실질적인 작전통제권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직권남용행위니까 권리가 없는 곳에서는 남용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논리에 따라서 직권남용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고요. 그리고 이렇게 지시가 바뀔 거라는 것을 충분히 예견 가능하기가 어려웠다. 그러니까 예견 가능하지 않은 상황이었다고 본 겁니다. 결국 사단장의 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주의 의무 위반이 있었어야 되는데 사단장이 뭐 회의에 참여를 했을 때 이 포병인 그래서 수색 업무에 익숙하지 않은 이 대대장급의 이 현장 지휘관부들이 이 회의에 참석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단장으로서는 직접적인 새로운 위험을 창출한 구체적인 지시를 새롭게 했다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고요. 뭐 가슴 장화라든가 뭐 바둑판 수색 이런 지시들도 통상적인 군사 교범에 따른 수색이라든가 뭐 흰남로 당시 어떤 수색 때도 가슴 장화를 입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입고 뻘이 있는 물에 들어가서 수색을 할 거라는 것까지는 사단장이 예측하기가 어려웠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혐의에서 제외가 된 것 같고요. 그렇다면 여단장은 직접적으로 수중수색 지시를 아는데 왜 책임을 져야 되냐. 여단장이라고 하는 존재는 결국에는 이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대대장. 근데 특히 이게 포병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수중수색 업무에 익숙하지 않은 포병의 특성을 고려해서 뭐 사단장이 지휘하는 어떤 화상회의에 참석을 시킨다든가 아니면은 수색의 어떤 역할이나 방법이나 지역 등을 좀 더 구체적이고 면밀하게 주의 의무를 기울여서 감독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만연히 해서 이렇게 오인된 어떤 지시가 내려가게끔 해서 이 사망 사건까지 발생하게 됐다는 책임을 물을 수가 있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거든요. 바로 이 부분에서 사단장과 여단장의 어떤 법적인 운명, 그러니까 송치 여부에 대한 운명이 갈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 부분을 여쭤보려고 했는데 사단장하고 여단장의 해당 이슈의 뭐 업무 지시라든가 임무 수행에서 차이를 좀 여쭤보려고 했던 건데 작전 통제권도 사단장한테는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좀 바라봐야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휘 체계를 좀 보셔야 되는데요. 뭐 일률적으로 설명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사단장 여단장, 대대장 이런 식으로 지휘체계가 있고 상명하복을 한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고 들으시면 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건에서 사단장 같은 경우에는 사건 당일 이 수중수색이 있기 전에 이미 그 전에 육군 54단으로 지휘권, 작전 지휘권이 넘어간 상태여서 형식적인 작전 지휘 통제권을 갖고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뭐 현장에 나가서 시찰을 하기도 하고 화상회의를 열기도 했지만 문제는 그 화상회의에 실질적으로 수색
통제 건물을 지시하는 현장 통제 간부들인 대대장이 참석을 하지 않아서 사단장이 어떤 지시를 하는지 또는 대대장이 말하는 현장 상황이 어떤지 서로가 서로에게 전달이 되지 않았다고 본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단장은 수중수색을 하라는 직접 지시를 한 사실도 없고 내가 이런 지시를 했을 때 이것이 수중수색으로 바뀌어서 환경이 바뀌어서 이렇게 위험을 더 구체적으로 창출할 거라는 것에 대한 예견 가능성도 없다고 봐서 책임이 없다고 판단을 한 것 같고요. 예. 이 모든 상황을 중간에서 중재할 책임이 있는 것이 여단장이라고 본 겁니다. 그러니까 여단장이 이 포병의 특성상 수중수색 업무에 익숙하지 않다는 점까지 고려를 해서 뭐 적어도 사단장이 실질적이기는 하지만 형식상은 지휘권이 없지만 지휘하는 화상회의에 참석시켜서 소통이 가능하게 했었다라든가 아니면은 이 해병대 여단장으로서 어떤 수중수색 업무에 좀 더 특화된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있었을 텐데 실질적으로 대대장이 어떤 작전 지휘를 할 때 역할이라든가 수중수색의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신의 어떤 지휘 발언이 오인될 가능성까지 보고 좀 더 구체적으로 주의를 기울여서 감독을 했어야 하는데 그렇죠. 그 부분을 해태를 했기 때문에 업무상 과실치사의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이 있다 이렇게 판단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예, 그렇다면 사건을 최초에 이첩하면서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한 해병대 수사단의 결론이 뒤집히는 거잖아요. 논란이 좀 예상되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런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만큼 이 피의자가 뭐 범위가 계속해서 바뀌었지 않습니까? 예. 처음엔 8명이었다가 예. 국방부 갔다가 2명 갔다가 그렇습니다. 다시 또 예. 이 지금 6명으로 최종적으로 지금 어쨌든 이 수사 심의가 결정이 된 건데 경찰 수사도 그렇게 결정이 된 건데 그 혐의자가 그러니까 피의자가 계속해서 바뀐다는 거는 그만큼 이 사건 자체가 굉장히 까다롭다는 것을 뜻합니다. 계속 여지가 좀 있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다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이 업무상 과실 치사라는 것이 특히나 더 이 책임 범위를 과도하게 확대해서도 안 되지만 책임을 물을 만한 사람한테는 정확하게 물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네. 바로 그 부분에 있어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특정하고 또 그것을 어떻게 적용할지 해석하고에 따라서 결론이 갈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일각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기소를 해서 이걸 법원에서 판단을 받아야 봐야 된다라는 어떤 얘기도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게 공수처로도 넘어가고 뭐 특검법 얘기도 나오고 이런 상황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보니까 아까 봤더니 이제 그 월권 행위하고 사단장에 대해서 월권 행위하고 그 직권남용. 그러니까 사실 월권 행위는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아닌 걸 했지만 직권남용이라는 거는 작동권이 없었기 때문에 아예 직권남용에 해당이 안 된다고 본 거죠? 그렇죠. 이게 직권남용죄라는 것은요. 결국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직권을 과도하게 행사했을 그렇죠. 때 성립을 하는 범죄잖아요. 네. 그렇다고 하면 그 전제는 내가 어떤 권리를 갖고 있어야 이 범죄로 재책을 물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작전통제권이 육군 쪽으로 넘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그 사고 당시에 임성근 사단장이 실질적인 직권, 남용할 직권이 없었다라고 봐서 이 부분은 월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이번 수사 결과 이후에는 이제 또 공수처 수사에도 과연 영향을 미칠 것인가 예. 이런 부분도 좀 주목이 되는데 오늘 수사 결과 공수처 수사와도 관련이 있겠습니까? 공수처에 지금 여러 가지 들여다볼 사안들이 지금 맞습니다. 고발이 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모 중령 측 변호인은 또 임성근 전 사단장을 직권남용과 업무상 과실치사 이거 공수처에서 봐야 된다라고 해서 또 고발을 한 상태고 예. 수사 외압 의혹도 지금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고 경북경찰청장에 대한 직권남용까지 계속해서 지금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실 업무상 과실치사라는 범죄는 공수처의 수사 대상 범죄는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직접적으로 공수처가 들여다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예. 다만 임성근 전 사단장의 직권 남용 혐의와 관련해서 수사를 할 때 간접적으로 살펴볼 여지는 있겠으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주 특별히 새롭게 어떤 개진되는 증거라든가 사실관계가 있지 않는 이상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한 것을 뭐 피해자 측에서 이의 결정에서 바뀌지 않는 이상 이거를 뒤집는다는 것이 또 공수처 입장에서도 쉽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사실상 이 직권남용 관련한 수사도 다소간 이 동력을 좀 상실할 이게 탄력을 좀 받기 어려운 예. 그런 상황이 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수사 외압 의혹과 경북경찰청장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고발이 들어간 부분이기 때문에 예. 그 부분에 대한 수사는 좀 구체적으로 진행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사실 그 일각에서는요. 해병대 수사단이 국방부에 보고를 하고 경찰로 이첩하기 전에 그 내사 단계죠. 수사권이 없는 조사에서 혐의를 특정했다. 그러니까 이게 적법한가에 대한 물음도 있었고 또 과실치사 혐의를 좀 성급하게 적용을 했고 이것이 법리상 무리가 있었던 의견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어떤 오늘 결과에 좀 작용된 부분이 있을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외압 의혹과의 별개로 업무상 과실치사죄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과실의 존재 여부와 이
사망이란 어떤 결과 이것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 과실이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어떻게 이 사망이라는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 그 상당히 인과관계를 판단을 그 입증이 돼야 된다는 것이 결국에는 우리 대법원에서 업무상 과실치사를 인정하는 근거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까 업무상 과실로 평가되는 행위가 설령 존재했다더라도 그 내용이나 범위가 구체적으로 사망이라는 결과와 상당히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면 죄책을 묻기가 좀 어렵습니다. 단순한 가능성이나 개연성만 가지고 이 죄책을 묻기는 좀 어려운 범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오늘과 같은 경찰의 수사 결론이 나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리고 공수처 얘기 아까 잠시 짚어왔었는데 공수처 같은 경우에는 외압 의혹의 윗선으로 그 지목한 이종섭 전 뭐 장관도 그렇고 신범철 전 차관, 신범철 전 차관 등의를 소환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뭐 수사의 속도가 좀 나고 있지 않잖아요. 오늘 좀 발표로 인해서 이 속도가 좀 뭐 박차를 좀 가게 될지 어떻게 전망을 좀 해볼 수 있을까요? 글쎄요. 사실 공수처 수사가 굉장히 좀 지지부진하게 느리게 진행되어 왔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있는 것도 사실이죠. 그랬었죠. 왜냐하면 이게 고발이 수사 외압 의혹 같은 경우에 특히 고발이 작년 10월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실제적인 강제 수사는 해가 바뀌어서야 진행이 됐고 특히 지금 이제 다음 주면은 1주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1주기가 될 때 까지 이 통신 기록이 사실 1년까지만 보관이 되는데 아직까지 관계자들의 통화 내역조차도 확보하지 못했다는 민주당 측 관계자의 어떤 항의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비추어서 보면 공수처의 수사가 좀 다소 속도를 내지 못해왔다는 것은 사실이고 앞으로 좀 추가적인 속도가 나야 할 텐데 결국에는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한 어떤 불송치 의견이 지금 나온 결정이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예. 이 부분까지 하게 된다고 하면 구체적으로 속도가 나긴 좀 힘들지 않을까. 아직까지도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결국 수사 의지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특검법 관련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예. 그렇다고 하면 공수처로서는 물론 뭐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열심히 수사를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사실 이런 문제가 정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인데 정치적인 어떤 이해관계, 특히 VIP 개입설 같은 것들이 지금 관련이 되어 있는 만큼 특검법이 어떻게 될지도 좀 눈치를 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네. 이 부분은 공수처가 특검법과는 별개로 좀 수사를 좀 박차를 가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지만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해온 경찰이 319일 만에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관련 내용을 허주연 변호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